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가난이 어떤 건지, 겪어보면 돈 없으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알게 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뭐, 지금도 가난하게 사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가난을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 가난이 어떤 건지 직접 어릴 때부터 겪어봤기 때문에 가난이 어떤 건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저 말고도 잘 알고 계신 분들 많이 있겠죠. 일단 저는 객관적 어릴 때 가난했어요. 누가 봐도 가난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 보면 이제 힘들게 사는 그 가정 있잖아요. 그러면 뭐합니까? 응급식 같은 무료로 하죠. 저 그거 했습니다. 반에서 몇명안 되는 거. 뭐 지금은 할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 응급실이란 게 있었거든요. 나이 좀 있는 분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자 어릴 때 기억이 있는데 그 저희 반에 반장이 여자였어요. 걔 엄청 똑똑한 애였는데. 착한 애였는데 걔가 그 선생님이 묻는 거예요. 혹시 집이 어려워서 그 집이 못 내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옆에 학생이 제 이름 딱 부르면서 예, 딱제 이름 딱 호명하면서 얘를 추천합니다 하면서 해가지고 제가 우유급식을 무료로 받은 적이 있어요. 사실 부끄러운 거지. 이게 어릴 때 굉장히 이게 별거 아니지만 우유급식 공짜로 받는다 하면 그냥 객관적으로 너못 사네다 이거거든요. 딱 그래 딱못 받은 거야 어떻게 보면. 고맙긴 한데 엄청 부끄럽더라고 이게. 그래서 돈이 없는 게 어떤 건지 좀 많이 겪어봤어요. 저는 어릴 때 기억나는 수학여행도 이제 수학여행 못 내서 못간 적도 있어. 네. 그래서 좀 어릴 때 얘기하면 사실 좋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보통 여러분들은 뭐 어릴 때 추억 같은 얘기하잖아요. 저는 추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면 뭐 과거로 돌아갈래. 그냥 지금 이렇게 살려면 무조건 난 지금 이렇게 산다고 합니다. 지금이 낫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한게 굉장히 감사하고. 그럼 가난이 어떤 거냐? 일단 하고 싶은 걸 못합니다. 남들이 하고 싶은 걸 그냥 적당히 못하는 게 아니라 아주 아주 못합니다. 어떤 걸 설명해 드리면 일단 이사를 자주 갑니다. 엄청 자주 갑니다. 이사를 밥 먹듯이 갔습니다. 어릴 때 기억은 뭔가 그 동네 삶이 익숙해지면 또 이사가고, 그래서 그 동네 살다가 또 익숙해지면 이사가고, 이사를 뭔가 돈 모아서 가는 게 아니라 쫓기듯이 갔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이사를 가도 별로 즐겁지가 않아. 왜냐? 돈을 모아서 살림이 나아진 상태에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사는 곳에서 매나 비슷한 수준, 아니면 여기보다 더 떨어진 수준 그런 데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 어릴 때 프레시 화장실 저 많이 이용했습니다. 많이 이용했어요. 프레시 화장실 이용하신 분도 아시겠지만 여름 되면 지옥이네 지옥. 팔이 득실득실거리고 냄새 나고. 그리고 어릴 때 살던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샤워실도 없어요. 여름도 샤워를 못해. 여러분도 그런 환경 잘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방이 없었어요, 제 방이. 방이 없었습니다. 개인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 놀러 가면 자기 방인 애들 너무 부러웠어. 그리고 비 오면 비 새고, 눈 오면 잔뜩 쌓이고. 비 오면 걱정해야 돼. 아, 빗물 새는 거 아닌가. 그 자는데 바퀴벌레가 막 지나댕기고 막 그런 집에 살았었거든요. 그 지네한테 물린 적도 있어. 자다가 뭔가 꼼지락거리길래 일어났더니 지네가 내몸 휘젓고 있네. 아, 그런 적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추억이지만 그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그리고 남들 다니는 컴퓨터도 없었습니다. 제가 오락실 게임 좋아하잖아.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컴퓨터가 없어서 그래요. 컴퓨터가. 컴퓨터를 제가 군대 전역하고 돈 모아 샀습니다. 지금 컴퓨터도 제돈 주고 샀어요. 그리고 에어컨도 한동안 없다가 이제 이사 오고 나서 제가 제돈 주고 큰맘 먹고 샀거든요. 그 전까지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에어컨으로
이제 여름을 아는 게 어떤 건지 몰랐어. 이것도 알게 된 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남들이 기본적으로 누리는 거 못 누리는 거야. 아예 못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삶의 질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야, 이게. 엄청나게. 여러분들은 뭐 아파트에 살고 내 방 가지고 뭐 집에 뭐 냉난방 다 되고 화장실 두 개 달려 있고 이런 집이 당연하겠지만 없는 사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항상 마인드가 난 그때 과거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끔찍합니다, 이게. 좀 가난했다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살림이 좀 나아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지난 과거 생각하면 끔찍하죠. 예, 공포입니다, 공포. 남들 추억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저는 절대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절대로. 저는 있잖아요. 어떤 마인드냐면 이사 가잖아요. 저만의 좀 버릇이 있는데 절대 예전 동네를 같이 가지 않습니다. 아는 척도 안 합니다. 네. 어떻게나 마시려고 합니다. 그 예전 동네 살았던 분들 있죠. 그분한테 죄송한데 그 동네 다시는 안 갑니다. 별로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인연 맺고 싶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부모 형 정말 치사하네. 사람 변했네. 변해야 돼요, 여러분. 변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를 떠나면서. 왜냐하면 그 동네 살면 저만 가난한 게 아니라 살림살이 수준이 좀 비슷합니다. 그 동네 살았던 분들. 보통 가난한 동네가 보면 한 사람만 가난한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싹 다 가난해요. 우리 집하고 별로 생활 수준이나 형편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집들이 수두 빼빼기야. 우리 집도 문제 있지만 옆집도 문제 있고 그 반대편도 문제 있고 그런 경우 많아요. 근데 내가 이제 그 동네 떠나고 나서 그리고 다시 온다고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두 분 다시 안 가요, 여러분. 혹시나 뭐 예전에 살았던 분이 저 알고 맞출까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싸가지였어 보이는데 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가난하신 분들 너무 거기에 이제 좀 물들어 살지 말고 한방 노리지 마시고요. 열심히 살아가지고 돈 좀 모이면 그 동네 나오세요. 무조건 나오세요. 열심히 살아서 돈 좀 모이면 나와. 나와서 열심히 사세요. 저는 한 분이라도 좀 힘들게 사는 분들이 열심히 살아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어.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동네일수록 토토, 도박, 복권 가게와 점쟁이 집들이 많죠. 미국엔 술 가게와 총기류 판매하는 가게가 많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연자분과 같이 자식을 키우는데 내가 자라왔을 때와는 절실함이 없구나 라는 안타까움이 들 때는 아래 문장을 보면 인간 세상의 구조를 뜯어볼 수가 있죠. 어려운 시기는 강한 사람을 만들고 강한 사람은 좋은 시절을 만든다. 좋은 시절은 약한 사람을 만들고 약한 사람은 힘든 시기를 만든다. 마이크로프. 즉 개고생하며 자란 사람은 돈을 모으고 편안한 삶을 구축하지만 그 사람이 낳아기는 아이들은 유복하게 자랐기 때문에 절실함이 없고 돈에 대한 긍정적 집착이 없죠. 그러면 인생이 다시 힘들어지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그 애가 애를 낳으면 그 손주들은 다시 어려운 시절에 자라 이를 악물고 삶을 살게 되죠. 그런 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 아주 좋은 얘기네요. 근데 가난한 동네 가보면 어떤 게 맞냐면 이건 제가 확실하게 아는데 일단 가난한 동네 가보면 지금도 구멍가게 있어요, 여러분. 네, 구멍가게. 가난한 동네만 있는 게 있어요, 구멍가게. 구멍가게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뭐 없다시피 하는데 아직도 있어요, 가난한 동네 가보면. 슈퍼마켓인데 슈퍼마켓 안에 이제 테이블 하나 놔둬가지고 거기서 이제 술 같은 거 이제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곳. 아니면 이제 슈퍼마켓이 좀 허름한 데 있죠. 네. 쪼맨하고
형상이 있고 그런 구멍가게 아직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어요. 보통 이제 가난 동네 가면 인프라가 좀 많이 열악해요. 많이만 열악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뭐 할인마트 같은 것도 좀 잘 없어요. 이게 구멍가게 가면 아침부터 술판 벌이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막걸리하고 뜯어가지고. 그래서 외상이 많아요. 외상 같은 게. 볶음가게. 볶음가게도 약간 이제 많이 있는데, 볶음가게는 보통 이제 공단에 많이 있죠. 공단. 공업단지 같은데. 근데 이건 많더라고. 점쟁이집 많아요. 여러분. 주택단지 같은 데 보면 이런 점집이 많아요. 절같이 생긴 게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여러분 전 보는데 본 적 있어요? 없죠. 보통 주택가 많이 있어요. 주택가에. 이것도 좀 신기해. 이 말 맞는 것 같아요. 어려운 시기는 강한 사람 만들고 강한 사람은 좋은 시절을 만든다. 좋은 시절은 약한 사람 만들고 약한 사람은 힘든 시기를 만든다. 지금 딱 그런 것 같아. 특히 마지막 문장이 더 힘이 있네요. 좋은 시절은 약한 사람 만든다. 딱 지금이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 좋은 시절 맞거든? 살기 좋은 시절이야. 열심히 살면. 근데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약해지는 것 같아. 약해지는 것 같아. 약해지기 느껴져요. 세대가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이 약해지는 사람이 열심히 안 살고, 열심히 안 사니까 돈을 모으지 못하고, 돈을 모으지 못하니까 나이 먹을수록 힘들게 살고. 딱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시대를 관통한 말이에요. 지금 약해지고 있거든요. 세대가 어릴수록 약해지고 있어요. 열심히 안 살려고 하고 돈 안 모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나이 먹으면 힘든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어요. 누가 뭐랬든 간에. 아무튼 여러분 시대가 좋다고 해서 열심히 안 살면 안 됩니다. 열심히 안 살면 안 돼요. 고생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고생을 기피하고 편하게 살겠다. 마음먹으면 나이 먹어서 지금보다 월등하게 힘든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게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좋은 혜택을 받은 사람들도 열심히 살아가지고 부모님한테 좀 보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